연속된 변환의 핵심은 뭐냐면 변환의 과정에서 자기끼리 들러붙거나 끊어지면 안 돼요. 그래서 이런 줄이 있으면 네. 이런 줄을 쭉 피는 거는 괜찮은데 연속된 변환이죠. 그렇죠? 근데 중간에 얘가 이렇게 만나. 붙어요. 만나면 이거는 연속된 변환이 아닌 아니다. 네. 아. 혹은 끊어지는 것도요. 잘라도 안 된다. 끊어지는 것도 안 돼요. 지금까지는 저희가 소품을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금 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번 네. 해보려고 하는데요. 네. 1, 2, 3, 4, 5 이렇게 다섯 개의 숫자가 있어요. 네. 그러면 위상의 관점에서 네. 이 다섯 개의 숫자 중에 같은 성질을 갖는 녀석은 어떤 걸까요? 근데 너무 쉽죠? 네. 1, 2, 3, 5 1, 2, 3, 5가 위상적으로 같다. 네. 4는? 4는 네. 저 2를 네. 이 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. 이걸로 2도 만들 수 있고 3도 만들 수 있고 5도 네. 만들 수 있는데 4는 이렇게 해가지고 겹치잖아요. 여기, 여기. 어, 맞아요. 맞아요. 네. 네, 그러니까 네, 걔는 네. 좀 다른 네, 애인 거죠. 네. 그래서 이 튀어나온 부분들 쭉쭉쭉 누르고 쭉쭉쭉 눌러서 얘랑 같은 거고 얘는 사실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원이랑 같은 거죠. 아. 네. 가장 큰 특징이 좋죠. 뭐냐면 안과 밖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. 얘도 안과 밖이 나눠져 있죠. 근데 얘는 3이 있는 이 세상에는 안과 밖이라는 게 없잖아요. 그럼 1, 2, 3, 5는 네. 이거 선이고 그렇죠. 그냥 선이랑 같은 녀석이죠. 4는 네. 원이랑 같다는 네. 거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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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네. 선이랑 원은 다르다는 얘기신 네. 거죠? 네. 위상적으로. 네. 그래서 저런 그 구멍이 몇 개냐가 연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네. 구멍의 개수를 우리가 이름을 줘요. 저거 보고 지너스라고 그래요. 지너스라는 GENUS라는 네. 영어 표현이 있는데요. 그게 저 구멍의 개수예요. 그래서 저 1, 2, 3, 5는 지너스가 0이고 4는 지너스가 1이에요. 1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두 종류는 완전히 분질적으로 다른 종류예요. 8은 지너스가 2예요. 네. 8. 네. 그렇죠. 네. 맞습니다. 네. 네. 근데 막혀 있는 그 오브젝트는 사실 더 쭈물고 수축시키면 뭐랑 같냐면 결국 점으로 가게 되죠. 어, 그렇죠. 얘를 더, 네. 얘를 더 쪼그려가지고. 네. 그렇죠. 쪼그려가지고. 네. 그래서 속이 차있는 디스크라든지 혹은 저런 하트, 스푼, 저런 것들은 위상적으로는 다 점과 똑같아요.